자, 메시죠, 메시.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리오넬 메시입니다. 다들 승리의 기쁨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이 보이죠? 근데 이 선글라스 낀 남성이 계속해서 메시한테 아는 척을 해요. 오, 막 악수 했잖아요. 악수했는데 잡아 당겨. 아, 메시 팔을 놔두지 않는 등 끈질기게 쫓아갑니다. 그럼 맨날 메시 표정을 보니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. 아, 왜 저래? 그러니까요. 이 남성 메시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저런 겁니다. 결국 악수를 나눈 뒤에 함께 사진을 찍는 데까지도 성공합니다. 예. 사실 저 남성도 카타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. 솔트 베라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셰프인데 결국 이 남성 메시와 찍은 사진 SNS 올렸고 무려 좋아요가 237만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. 아, 저 소금 뿌리는 아저씨? 네네. 자, 메시 덕에 엄청난 관심을 받은 셈인데 근데 대부분 싫어요 버튼이 필요하다. 아. 메시가 좋아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엄청 귀찮아하고 있어요. 싫어하잖아요.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셰프 월드컵 우승 트로피에 뽀뽀를 또 했어요.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저 아저씨 축구선수 아닌데? 네가 왜 뽀뽀를 하니? 피파 규정상 월드컵 트로피는 우승자들이나 대통령같이 엄선된 사람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셰프 뽀뽀도 하고요. 자신의 그 시그니처 포즈죠. 소금 뿌리기. 뭐 그거 뭐 좋다고 그런 거 합니까? 아이고, 보고 싫어라. 뿌리네. 저걸 합니다. 이런 행동을 본 축구 팬들이 이 남성이 피파 회장과의 친분으로 특혜 받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. 아유, 월드컵 트로피에 소금 뿌리고 있어. 자,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